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4일 금요일입니다. 네, 이번 주 아주 대단했습니다. 이번 주를 마무리하는, 그래서 종합하고 정리하는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인데요. 그래도 계속 이슈가 나오고 사건이 터지고 정리가 안 되고 진상규명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오늘 여러 가지 순서를 만들었습니다. 코멘터리 뉴스 제가 간단하게,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하게 짚고요. 그 다음에 어제 기자회견 했죠. 민중행동,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를 맡고 계시는 박석훈 대표님 좀 뒤에 전화로 모시겠습니다. 박석훈 대표님은 전에 노동운동, 민주화운동 때부터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화 연결해서 지금의 상황 어떻게 보는지, 왜 기자회견 하셨는지, 그리고 향후에 어떤 전국으로 끌고 나갈 것인지, 시민사회를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상민 뉴스클래스에서는 무속정치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치학자가 보는 무속정치 사례가 있었거든요. 천공이라는 사람이 진짜 천벌을 받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와 이 천공이라는 사람이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냐, 이런 의혹이, 강한 의혹이 대선 선거 때부터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무속 정치가 지금 우리 21세기 한국의 현대 정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말도 안 되는 얘기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김봉신의 여론조사였는데요. 김봉신의 데이터 분석을 저희가 바꿨습니다. 기존 여론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도 분석을 하고요. 김봉신 대표가 빅데이터를 어젯밤까지 다 분석했습니다. 여러분,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느 키워드가 많이 나오는지, 키워드를 통해 갖고 지금 국민들이 무엇을 관심 갖고 있는지 자세하게 한번, 새로운 시도입니다. 김봉신의 빅데이터 분석.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우리 4부에 가서는 바로 이제 남태우 배우와 전 청와대 부대변인이 했던 임세훈 소장의 상을 드립니다. 자, 누가 상을 받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은 좀 진짜 저희들이 진짜 상을 주고 싶은 사람들에게 상을 준다, 그런 정보도 제가 입수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어떤 사람들, 오늘 상의 특별 상은요, 제가 봤을 때는 지랄 미친놈 상이라는 게 있답니다. 예, 누가 받는지 한번 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박성훈 대표 모시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오마이뉴스에 났습니다. 그 갤러리아 백화점의 그 고급바, 거기에 그 녹취록을 덕담소에서 공개하면서 이게 커졌는데요. 그 첼리스트가, 그 당시에 그 첼로를 연주했던 첼리스트가 남자친구하고 얘기하는 그 40분의 녹취록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 아니다, 조작이다 막 그랬는데,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도 오마이뉴스에서 그 첼리스트의 오빠가 그 녹취록에 대해서 간접 확인하는 기자의 통화에서 나타났었고, 이번에는 그 첼리스트의 지인, 친구죠. 친구도 자기가 통화했다. 첼리스트하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늦게까지 있었다고 얘기했다. 이런 증언이 나와 있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 장관직 걸겠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감추지 못합니다. 임금 능기는 과거에도 그런 이 우화가 있죠. 임금 능기는 당나의 귀다. 예. 못 감추잖아요. 예. 결코 어디까지 가는지, 한동훈 장관이 진짜 장관직을 그만두는지 그만두지 않는지 저는 뭐 결과가 예상되는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좀 더 우리가 힘있게 나가고 있다, 이런 뉴스만 오늘 제가 골라봤습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 1511명이 윤석열 퇴진 시국선언, 11월 3일 날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학생의 날입니다. 학생의 날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28곳의 중고등학교 총학생회와 6곳의 청소년 자치기구가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이 시국선언문에서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면 어떤 어른이 되는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줬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에까지 정치 탄압과 보복의 칼날을 휘두른 윤석열 정권의 비민주적 행태를 규탄한다, 그랬습니다. 윤석열 차, 어느 고등학생이 그렸는데 이것을 문제 삼았죠. 박보균 문체부 장관이.
윤 정권이 허락하는 정치 풍자, 정권 찬양뿐인가. 이 자유 문제거든요. 개인의 자유. 그리고 촛불 집회 탄압은 지의 윤석열 차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들은 11월 12일 날 촛불 집회를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6일 날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합니다. 자, 박성원 대표 모시고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만은 25개 시민단체가 이태원 참사는 인재다. 책임 회피 말아라. 그리고 이 경찰청 문건 있지 않습니까? 시민단체 여론 동향. 이 문제에 대해서 심판투쟁 나서겠다. 전국 언론노동조합, 전국 민중행동, 민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에서 윤석열 참사 책임 방기로 심판투쟁으로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11월 12일 날, 이번 내일이죠. 내일은 우리 촛불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백운종 대표께서는 제주도까지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1월 12일 날 전국 노동자대회가 예정되어 있고요. 11월 16일 날 전국 농민대회, 12월 3일 전국 민중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 윤석열 심판투쟁으로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의 친일 커넥션. 광복 77년, 아직도 이 땅은 진일파 후예들이 경관 카르텔을 형성하고 부와 권력을 노리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이 모순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왕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용한 작가가 친일의 역사를 해부하고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친일과 연결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커넥션을 출간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자금을 보내주는 마음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민주양심 세력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